금요일 밤에 떠나는 음악 여행, 오늘도 달릴 준비 되셨나요? 기하 팍팍 놓고 출발합니다. 여기는 뮤직 앨범! 오늘은요 진짜 기대가 큽니다. 저의 오른쪽, 왼쪽, 양쪽이 다 개그맨. 그만큼 웃음도 두 배, 재미도 두 배일 것 같은데요. 네. 자, 직접 어떻게 본인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안녕하세요. KBS 26기 개그맨 해병대 병 996기. 오늘은 뮤직캠프 게스트로 신고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 홍원 씨가 게스트로 나왔다는 건 오늘 뮤직캠프의 주인공이 바로 해병대? 그렇습니다. 오. 맞습니다. 예,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해병대가 등판했다는 사실! 와, 그렇다면 일단 해병대 포스부터 살짝 느껴볼까요? 나는 국가전략 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런 해병이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의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 진짜 멋지네요. 네. 홍선 씨에게는 정말 남다를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영상을 보자마자 네. 안에 있던 그 피가 끓습니다. 오호! 빨간 피가 확 올라왔어요. 오호! 그래서 홍헌이시구만. 훅 들어오시네요. 그것 때문에 해병대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 해병대 후배들을 위해서 홍헌 씨가 그렇다면 노래 선물을 한다. 어떤 곡 해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 아, 저는 이제 해병대 출신의 또 유명한 가수분들이 많잖아요. 아, 많죠. 예. 네. 남진생. 예, 예. 오, 알죠. 아시잖아요. 사치기, 사치기, 제제. 바로. 그리고 서순아 선생님 계시고. 그쵸. 그리고 클릭비의 오종혁 씨 계시고. 예. 그리고 샤이니에도 있고. 민호. 그렇죠. 요즘 핫하죠. 엄청 많아요. 예. 예. 정말 쟁쟁합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데, 과연 누구의 노래를 추천했을지 궁금한데, 예. 한번 감상해 볼게요. 뮤비 플레이. 빌어먹은 팬 하루를 버텨내는 이 게임 끝나버려 해도 깃들어 나 인체인 태양은 멀어지고 어둠 많이 감싸 안아 Baby I don't want you anymore 기억은 녹이 돼 숨을 쉴 수 없던 It's time to reborn 시간들 지워보려 해 네가 뭐라고 모른 척하려 해 일어나려 해도 듣질 않아 my brain 어둠은 짙어지고 흔들정이 홀로 남아 Baby I don't want you anymore 추억은 벽이 돼 넘을 수 없었던 It's time to reborn 시간들 지워보려 해 네가 뭐라고 모른 척하려 해 마지막 인생 보여줄게 새로운 나
대한 기대감은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제 공개해 주시죠. 예. 해병대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요? 서북도서 절대 사수. 어? 바로 서해 체육단을 수호하는 해병대 제6여단입니다. 잠깐! 제6여단이면 네. 거기야! 백령도!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른바 서해 5도 중에서도 최고의 요충지인 백령도를 기반으로 이웃한 대청도와 네? 소청도까지 방어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흑룡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흑룡부대. 이름부터 정말 강인한 기운 뿜뿜입니다. 네. 솔직히 털어놓고 말하자면 네. 복무하기 좀 힘들겠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부대는 자기 나온 부대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맞아요. 저는 뮤직캠프를 하면서 예. 아, 내가 편했구나를 알았지 그 전까지는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특수부대 영상 봐야 돼. 진짜 힘든 사람들 많아. 맞아. 근데 하지만 해병들 사이에서도 백령도는 그냥 리스펙. 오 진짜? 인정입니다 여기는. 오. 네. 야, 그러니까 이 백길도 멀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자제하는 중이잖아요. 네네. 이번 추석 명절에 또 진짜 고향 생각, 집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나죠. 힘드니까. 그래서 준비한 소식! 우리 흑룡 부대원들이 부모님과 그리운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백령도에서 편지 왔어요. 필승. 와 강인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병 1269기 일병 장한규입니다. 해병대 정신을 상징하는 수많은 표어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겁니다. 어떤 말인가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아, 명언이죠. 네. 저는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국 엔타이에서 자랐습니다. 혼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한양대 공대에 다니다가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경쟁이 세서 내심 걱정했는데 운이 좋게도 합격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던 해병대원으로 공부하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행운을 하나 더 뽑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23살인데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제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부모님은 27, 23 나이에 젊은 아빠, 엄마가 되셨습니다. 주변에 조언 구할 때도 마땅치 않으셨을 텐데 언제나 믿음으로 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보자네요. 동생이 제목까지 잘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추석 선물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한국에 보내는 게 걱정스러워서 아버지와 단둘이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추억도 선명하고 어머니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조합, 그 환상의 조합도 정말 그립습니다. 최고죠. 두 분의 자랑스러운 큰 아들이자 대한민국 해병대원으로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목표인 5개 국어를 마스터하기 위해 일본어 공부도 이제 시작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더욱 늠름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이야... 아, 믿음이가 와. 적의 해병입니다. 와 진짜 와. 네. 늠름해요. 아마 이 부모님이 이 장한규 일병의 이 영상을 보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외모도 뭔가 단단해졌지만 그 마음가짐 자체가 네. 훨씬 더 단단해지고 네. 뭔가 어른스러워진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게요. 이제 23인데 벌써 이 부모님의 인생을 헤아릴 정도로 속이 깊은 아들이네요. 와, 이 솔직히 그 해병대 생활이 녹록지 않을 텐데 해병에 합격하고 복무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잖아요. 야. 인정, 인정. 네? 아니, 해병 996개!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일단 또 피가 한 번 또 끓어요. 뭐 끓는 점이 낮아요? 왜 이렇게 자꾸 끓어요? 아, 오늘 그 진짜 피가 여러 번 끓네요. 네. 일단 행운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감사함을 아는 분이에요. 와. 예,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솔직히 아. 자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 예. 찐 해병이라는 거죠. 아, 아. 장한규 일병 정말 대학에 진학하느라 20살 때 부모님 품을 떠난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 품을 처음 떠나서 독립했을 때 어떻게 기억하세요? 홍원 씨. 아, 제가 그 해병대를 전역하고 네. 바로 MBC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네네네. 근데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네네. 이게 해병대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 그냥 안 되면 대기하라. 그냥 악악악악 해갖고 눈이 좋게 개그맨이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MBC에서 한참 유명했던 게 우리 홍원 씨가 또 이제 유재석 선배님을 네. 따라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알싸했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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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좀 약간 호리호리했을 때. 예. 호리호리했죠. 예. 자, 그때 그러면 그 유재석 선배님의 표정 한번 보일 수 있나요? 네, 그 독립했을 때 그 마음을 담아서 예. 하는 표정. 지금은 이제 현주엄 느낌인데 예. 말랐을 때 표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표정. 자.
닮았어요 진짜로. 어 있어요. 훨씬 더 흐뭇하실 것 같고 신청곡도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오. 추천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어머니의 이 노래 취향까지 알 수 있겠네요. 네. 저희도 궁금해집니다.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뮤비 플레이.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 안 되겠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내 품에서 흘린 눈물 너만큼 나 힘이 들어 잃어버린 너의 미소 찾을 수 없을까 안녕하고 돌아서는 그건 아니잖아 사랑을 위한 여행을 하자 바닷가로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그 속에 모두 버리게 이게 아니야 우린 사랑했잖아 이제 다시 눈물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봐 여단과 함께하는 뮤직캠프 두 번째 편지의 주인공은요 해병에 지원한 이유도 남다르다고 하거든요 네. 과연 어떤 사연일지 편지를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1승 해병 1260길 상병 이창준입니다 저희 집안은 해병대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해병 683기 포항에서 복무하셨고 아, 대대로 지금 형은 해병 1223기로 네. 이곳 백령도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연스럽게 해병대에 지원했는데 해병대 클래스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있는데 내가 못하겠어? 이런 마음에 악으로 깡으로 다 이겨냈고 이렇게 무적해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지금 중학생인 막내 동생까지 해병대에 지원한다면 아버지께선 삼형제 모두 해병이라며 정말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와 멋지다. 멋져요. 와 그럼 이제 전역하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학교 다녔습니다 안 하고 바로 이게 펠! 이렇게 해야 되네 아빠한테. 어 쉬어 이러고 어, 아빠가 쉬어요 쉬고. 처음 휴가를 나갔을 때도 아버지께선 경례 갖고 와 그게 뭐냐
목소리 상태가 왜 이렇게 불량하냐면 서로 아버지께서 맞아주고 해병대 선후배 간에 사격 대결을 하자며 사격 게임장으로 달려가셨을 정도로 뼛속까지 해병대의 아버지십니다. 반면에 아들 삼형제를 키우면서 온화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말투가 좀 거칠어지셨습니다. 아무래도 막내의 사춘기가 저와 형을 능가하는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선별진료소나 역학조사 업무를 하시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의료진 여러분들 너무 그쵸. 힘드신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고생하시죠. 이번 추석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을 어머니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듯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만 다시 마스크를 벗고 행복해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아들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1년 6개월보다 부모님 고생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던 터키 여행, 제가 군 적금 부어서 전역하고 코로나19 끝나면 모시고 가겠다고 했던 거, 입대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들 통장은 갈수록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약속 꼭 지킬 테니 터키 여행을 떠올리며 어머니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와. 일단 뭔가 이 가슴 깊은 얘기부터 네. 꺼내야 되는데 저는 월급 얘기부터 꺼낼게요. 네. 월급으로 터키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이창준 상병 월급이 한 달에 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잠깐만 이거 심장 부자로 5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병이 57만 원? 예. 참고로 저는 병장 때 한 7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얼마 받으셨어요? 저는 그건 기억 안 나고 네. 2등병 첫 월급 17,900원. 와. 2등병 첫 월급. 예. 아 그래도 참 요즘은 군적금이라는 게 생겨서 그쵸?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돈도 예. 이렇게 모아 두기도 대단한 하거든요. 게 어쨌든 간에 효자예요. 아 그럼요. 57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군적금으로 붓고 있는 거예요. 와. 어머니 터키 여행 보내드리려고. 와 진짜 효자다. 뜨거워지죠. 와. 예. 아 그 이창준 좋다. 상병이 교육 훈련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그 해병대 클래스는 다르다. 예. 와. 그 교육훈련 받으러 처음 입영할 때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와 궁금해요. 그 해병에 지원하면은 그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입영을 하는데 네.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인 문구가 저를 반겨줬어요. 어머,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건가요? 아우 너무 따숩다 그건.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있어요. 해병대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6주간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훈련. 정말 덜덜덜덜이죠. 정말 해병으로 거듭 태어나는 훈련이죠. 그럼 그 훈련을 다 마치면 해병대를 상징하는 그 빨간 명찰 이거 달 수 있나요? 아, 궁금하시죠? 네네. 네. 아,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처음 네. 그 배출된 해병 기수가 1265기인데요. 와, 엄청나다. 교육훈련단에 입영해서 어떻게 해병이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해병대 클래스를 확인해 보시죠. 네. 오 벌써 소리부터가 이 노란색 빨간색이 해병대 상징이야. 오 멋있다. 오. 야 저런 정복이라 그랬나? 네 맞아요. 너무 멋있어. 간다. 아우 좀 무거워요 저거. 해봤어요? 네. 오. 아우. 와우. 정말. 이게 무서워도 옆에가 하면은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여기는 행군인가요? 네. 어 수요식이네요. 아,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가는군요. 저때 이제 난 해병이 되었다라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 야. 저 때가 정말 무서웠어요. 아, 저거요? 인간이 가장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이라고 하거든요. 아우, 멋있다. 아, 박바. 저게 그렇게 입고 싶었어요. 확실히 해병대는 진짜 각이 살아있어. 예. 뭔가 맞아요. 경례도 그렇고 예. 다 모든 부대들이 각이 살아있지만 예. 해병대는 뭔가 더 날카로운 각이 살아있어. 예. 아. 그리고 막 피가 끓어요. 빨간색이 계속 보여서 그런지 그렇죠. 막 그렇죠. 끓고 있어. 예. 아, 그 장한 해병 아들들을 키워낸 이창준 상병 어머니를 위해서 뮤직캠프에서도 응원곡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길만큼은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봤는데요. 함께 들어주세요. 뮤비 플레이.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걸 oh, oh, oh. 수없이 떠난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네가 부딪혀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 잃은 맘속에 널 가둔 채 살아 그만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 오직 너로 완결된 이야기를 모든 걸 잃어도 난 너 하나면 돼 추석에 찾아뵙지 못한 마음까지 함께 전하는 백령도에서 온 편지 이번에 만날 편지의 주인공은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살았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아, 부모님 직장이 미국 알래스카로 발령이 나면서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 생활을 시작해서 예. 노스타코타 주립대 항공학부를 다니다가 해병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노스타코타. 예. 아, 노스타코타 예. 알죠. 거기 예, 유명한 데잖아요. 사거리 있고 횡단보도 있고 편의점 있고 손님 건너로. 예. 노스타코타. 아니 근데 장래 희망이 파일럿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오. 공군을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해병에 지원한 것도 왠지 범상치 않죠? 네. 어떤 해병대원인지 바로 만나봅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자주포와 한몸이 되어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포병 상병 윤영찬입니다 실사격 훈련 때는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에 반동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 희열과 자부심이란 마 포병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는 통역병 시험에도 우와, 합격해서 영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주어진 통역 임무를 하느라 미 해병대를 만난 적이 있는데 문득 미 해군 입대한 고등학교 친구 튜턴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미국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로 발령이 나면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남들은 2시간이면 끝내는 숙제도 5시간씩 걸리곤 했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겠네요. 그 바람에 매일 밤샘 공부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힘들긴 했지만 학교의 높은 튜턴과 금세 의기투합해서 함께 공부하는 재미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미 해군으로 입대한 튜턴과도 자연스럽게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친구입니다. 튜턴의 미 해군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해병대의 진면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습니다. 튜턴이 이 방송을 보길 바라며 조금만 전하겠습니다. Hey Tuton, it's Daniel. It's been already more than 2 years since I've been seeing you. As you know, I'm serving in the Rock Marine Corps in South Korea, and I'm going off duty in 7 months. I've been thinking of you a lot while I'm in the military, because you're my only one close friend from Alaska who joined the military in the United States. I learned that soldiers must hold strong loyalty to courage and noble spirit of patriotism that carries out its responsibilities at the risk of death. I learned that it's not very easy to become the one to fight for their country and carry out their weapons. So I want to thank you for what you're doing, your sacrifice, and your service. And I just want to say I'm very proud of you. I hope that you're doing well in the Navy, and also I hope to see you again very soon. I miss you, and bye. 어, 아주 스윗해요. 예. 예. 오, 스윗 스윗. 맞아요. 오. 그 고등학교 절친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해병대와 네. 그리고 미 해군이라니. 예. 이게 한마디로 그 국경을 초월한 우정이잖아요. 초월해버렸습니다. 예. 윤영찬 상병도 튜턴보다는 내가 더 힘든 훈련을 이겨냈다. 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이 절친이자 약간 선의의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자, 라이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두 분. 예. 좀 라이벌 이런 친구 있나요? 라이벌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초등학교 친구이자 같이 줄곧 개그맨 시험을 봤던 친구랑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KBS 개그맨 시험도 보고 네. MBC 개그맨 시험도 보고 이동진이란 친구인데 예. 예. 저도 아는 예. 예. 아쉽게도 항상 맞아요. 그 최종에서 아쉽게 떨어졌던 맞아요. 예. 아. 그 친구랑도 지금 그냥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발전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예, 서로 그냥 같이 발전하려고 유튜브 하고 있는데 네네. 조회수가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두 분의 의정 계속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럼 여은 씨는요? 저는 진짜 선천적으로 예. 경쟁, 컴피티션 이런 걸 싫어해요. 아 맞아요. 네, 선천적으로 그거 싫어해요. 그냥, 네. 알잖아 옛날부터 예. 유하게 이렇게 그냥 천천히 그냥 신행로처럼 흐르고 싶지 예. 강한 뭐 파도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좋다 좋다. 네,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하면 항상 좀 불만이 있으면 저 스스로 나랑 비교하고 아, 나랑 싸운다. 네, 잘해도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고 저는 제 라이벌이 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나의 라이벌은 어제의 나다. 저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누가 인터뷰할 때 네. 라이벌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네. 저는 어제의 납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와 싸웁니다. 좀 무서운데요? 그만 싸우세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윤영찬 상병의 신청곡에도 사연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통역병까지 할 정도로 영어를 마스터했지만 네. 그 윤영찬 상병이 그 알래스카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땐 그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매일 밤샘 공부를 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의 연속이라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쿨 버스 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버스 안에서 설마 그거겠어요? 에어맨스카에서 설마 버스 안에서 이랬겠어요? 네, 궁금하다. 그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는 추억의 노래인 것 같은데 네. 아 우리도 그럼 옛 생각하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 말뿐인 위로. 정혜 해병이 보내온 추석 편지를 하나하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병 간부를 만날 차례라면서요. 야, 그렇습니다. 해병 장교가 되어서 네. 백령도에 발을 내딛은지 언 2년 3개월. 야. 그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냥 주구장창 백령도에서만 임무 수행 중인 거예요. 와. 백령도에서만 계속 한 게 너무 대단한 게 네. 굉장히 섬에서 외롭거든요. 외롭죠. 그리고 백령도가 세현 씨는 모를 수 있는데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남한보다 북한이 더 가까워요. 네. 그 정도로 최북단인데 와 거기 계속 있었다는 거는 이제는 거의 백령도가 제2의 고향이 됐겠네요. 고향이죠. 네. 네. 그 네 번째 편지의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제6여단 백령도에서 전포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임무 수행 중인 중위 천용민 시청자 여러분과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헬스
제 아버지께서는 자랑스러운 해병대 497기십니다. 워낙 굉장한 체격을 담당하셨고 여전히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저를 매번 보실 때마다 레슬링이나 복싱, 팔씨름을 하자고 기자 간에 대결을 요청하시는데 진짜 매번 제가 지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를 보며 느끼고 있는데 저 역시 무적 해병으로서 제가 지휘 통솔하는 해병대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선 두 발 상태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대 전에는 마지막으로 멋 좀 부려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머리를 길러서 가르마펌을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헤어스타일이야말로 해병대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부모님과 우리 포유중대 대원들에게 제 마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 제가 처음 백령도로 발령을 받고 떠나던 그날 저를 안고 흘리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아버지께서는 친구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내 아들도 해병대 갔어? 맞아. 무슨 칭찬을 하실지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 아들은 언제나 두 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무적 해병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포유중대 대원들, 코로나 상황으로 예전같이 자유롭지 못해 짜증날 텐데도 힘든 티 내지 않고 임무 수행 잘해줘서 늘 미안하면서도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무사히 전역하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무적 해병 파이팅! 예. 야, 파이팅! 파이팅! 야, 이게 또 부모님 얘기하다가 또 이제 부대원들한테 예. 얘기할 때 보니까 또 기백이 느껴지네. 네, 리더의 예. 이 포대 대원들에게 천용민 중위의 진심이 잘 전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보셨죠? 두 발 관리 하나만큼은 예. 철저하게 한다는 말처럼 네. 지금까지 만난 간부들 중에 가장 짧은 머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방금 보신 스타일이 해병대 특유의 헤어스타일인 상륙 돌격형 머리라고 하던데요? 아 맞습니다. 네. 우리 간부들의 헤어스타일은 상륙형이고 네. 해병들의 헤어스타일은 상륙 돌격형으로 두 발 규정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냥 다 그게 그거고 맞아요. 간부인지 병인지 해병인지 모르지만 네네. 그 안에서는 또 이제 우리만의 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천용민 중위는 그 두 발 규정보다 더 짧게 자른 거네요. 여기까지 네,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헤어스타일이 곧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홍원 씨는 그 상륙 돌격형 머리로 처음 잘랐을 때 네.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게 남자는 흔히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그 제가 입대 전에 영화를 하나 보고 왔어요. 해안선이라고. 영화 속 해안선의 장동건은 네.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냥 머리 자르니까 문다운이 하나 있더라고요. 있다고 해서 뭐야 어떻게 머리 막 기르고 싶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친구 두 명 있잖아요. 예. 새 친구잖아 그래서. 장동건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예. 네, 느꼈습니다. 네, 이 천용민 중위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했는데요.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아버지께서 몇 번씩 이 노래를 반복해 듣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데 오늘은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뮤비 플레이.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 Show.
그런지 아니면 추석 잘 지내셨나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보낸 편지라 그런지 유독 아버지에 대한 사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이해하는 네. 인생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군 생활이거든요. 아, 예, 이번 편지의 주인공도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부장간에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함께 만나볼게요. 저는 이왕 가는 건데 최고로 가보자 하는 생각에 해병대에 지원해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배출이 된 해병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입영하던 날 아쉽게도 그 자리에 아버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고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께서는 베트남으로 발령이 나셔서 또다시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짓이네요. 군대에 가는 걸 지켜보지 못해서인지 오히려 아버지께서 많이 아쉬워하시고 제게 미안해하십니다. 백령도로 온 첫날부터 아버지께서는 제 전역일이 얼마 남았다. 오늘도 힘내라며 무려 4, 5개월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나, 톡을 아버지. 보내셨습니다.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성이다, 아버지도 바쁜데 힘드니까 그만하라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아버지 얼굴을 뵙지 못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해병대원인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뮤직캠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우입니다. 아버지가 기억하는 3년 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화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왜 그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 맞아요. 마음속으로는 나도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대답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희한하게도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역할 때 꼭 마중 나오겠다고 한 아버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아버지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오. 아, 수줍게 하트를 두 개 꺼냈어요. 네, 네. 아, 아버지에게 아.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네네.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그 사랑한다는 네. 그 쉬운 말이 왜 그 아버지 앞에만 서면 이게 여기서 탁 걸려가지고 떡먹은 예, 여기 뭐 위병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예, 목에서 건문을 당해가지고 다시 예. 돌아가요. 예. 네, 이민우 상병은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신청곡에 대한 고민을 세상에나 보름이나 와 진짜 아주 신중한 거죠. 그렇죠. 진짜 신중하네요. 야. 예, 진짜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계속 생각한 거잖아요. 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편지에도 그 신중한 성격이 묻어났어요. 어허. 예, 그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그 고민이 저에게 왔습니다. 신청곡을 제가 대신 골라드리기로 했어요. 수현 씨는 얼마나 고민했어요? 지금 15일 고민했는데 예. 얼마나 고민했어요? 제가 이 노래 고르느라고요 예. 스케줄에 집중 못했어요. 아, 그 정도로? 이렇게 기대치를 올리면 진짜 실망감이 클 수도 있어요? 집중을 못했어요. 어제 그 정도로 계속 그러다가 예. 이 노래에 예. 훅 꽂혔습니다. 오, 궁금하다. 이민우 상병 부자를 위한 저 윤수연의 선택 모쪼록 마음에 드시길 바라면서 오. 뮤비 플레이. 사랑해 그 말은 무엇보다 아픈 말 숨죽여서 하는 말 이젠 알기 힘든 말 햇살이 밝은 아침보다 밤의 달빛이 어울려요 이별의 그 입맞춤 잠시 접어둔 채 이대로 이렇게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말할게 난 이렇게 너를 외치면서 My love, love 난 보지 못할 내 마지막 눈물 힘껏 안아줄게
잠시 접어둔 채 이대로 이렇게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말할게 난 이렇게 너를 외치면 더 말라 넌 보지 못한 내 마지막 눈물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보낼게 나 또 한 번 너를 마지막 편지의 주인공은 일단 이름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허? 예,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 뭐?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이름은요. 제 친구 중에 네. 오늘이라고 있었어요. 오늘. 오늘? 오늘? 성이 오고 이름이 늘이에요. 오! 요거보다 센가요? 어떤 이름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병 1264기 상병 정태백산맥입니다. 정태백산맥? 태백산맥처럼 국가의 든든한 허리가 되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명 맞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로 활동 중이신데 집 앞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빅토리아 호가 그림처럼 자리해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면 길가에 코끼리도 다니고 원숭이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원하는 땅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저는 군대는 무조건 해병대로 가야 한다며 중학생 때부터 세뇌 아닌 세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해병 733기 무려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해병대원이 되는 건 그냥 대자연의 순리처럼 당연한 일이었고 홀로 지구 반바퀴를 날아와 이렇게 백령도에서 무적해병으로 복무 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태백산맥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군 입대하러 혼자 한국에 들어간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해병대원으로 적응도 다 마쳤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태백산맥이란 이름값은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은 우간다의 대자연이 그리울 때도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 모두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야, 야 정태백산맥. 일단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이름이 네. 독특하긴 했어요. 네, 와. 진짜. 와. 그리고 아버지가 해병이면 이상하게 아들들도 다 요하게. 해병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해병대 클라스. 네. 넘사 벽이에요. 네.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백령도라니요. 야 대박이다. 야, 네. 진짜 이 군 생활 내내 집에 한 번도 못 가겠네요. 그렇다면 그래도 해병이 된 걸 후회하지 않는다면서요. 그 아프리카 대자연의 순리처럼 해병이 되는 게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당연하게. 아버지에게 조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잖아요. 네. 네. 후일담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올여름 더위 기억하세요? 아 올여름 막 이거 7월에 진짜 더웠잖아요. 아, 장난이지. 그런데 태백산맥 상병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더위 속에서 자랐잖아요. 네. 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우간다랑 한국이랑 어디가 더 덥냐 그랬더니 우간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올여름 훈련 받으면서 겪은 한국 더위가 아프리카를 이겼다. 와 진짜 그냥 이겨버렸다. 와 야, 우간다를 와. 이겼군요. 우간다를 이겼습니다. 와. 아프리카를. 네. 하긴 또 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그 더위에 해병대 훈련까지 받았다면 와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올여름 내내 네. 땡벌 노래를 부르면서 더위를 견디었다고 합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이거. 예. 와
힘들수록 신나게 흥을 자가 발전시킨 것 같은 느낌도 그죠, 그죠.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설마 신청곡도 땡벌은 아니죠? 이 땡벌은 가장 많이 부른 노래이고 아, 부른 노래. 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바로 이 곡입니다. 뮤비 플레이. 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소 짓게 돼 지키는 무적 해병 해병대 제 6여단과 함께 했는데요. 홍원 씨 어떠셨어요? 아 일단 제가 또 해병대라는 그 사실이 또 끓습니다. 아, 또 뜨겁게 올라가요. 또 뜨겁게 올라요. 네, 네. 두 분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어떠한 공중파보다 국방 TV가 잘 맞네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여기 내려를 건들고 와? 아니면 옆에라도 있으려고 하는 거야? 옆에라도. 나 여기 붙여놨었는데. 아무튼 몸은 비록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다가갔던 올 추석처럼 제 마음은 이미 백령도로 갔습니다. 아. 네, 아우 참 저도 백령도 아 이 직접 보니까 또 네. 멀게만 느껴졌는데 훨씬 더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왔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국군의 날 특집으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